먼저 발표하고. 예.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교육 철학, 또 우리 교육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을, 학생은 성적 때문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때문에, 교사는 무너진 교권 때문에 모두가 불행합니다. 여기에 학교 폭력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 교육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입니다.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심어 배우고 또 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